제가 가장 오래 해왔고 자신 있고 제 솔로로서는 시티팝을 가장 오래 해왔잖아요. 맞아. 이 80년대에 약간 타임슬립한 것처럼 아, 너무 좋죠. 꾸미면 다 너무 빠져들지 않을까. 80년대 가수들처럼.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시대팝 레트로를 좋아해? 원더걸스 때부터 저희는 계속 복고를 해왔잖아요. 맞아. 레트로. 그래서 그 장르를 제가 진짜 딥하게 많이 팠다 보니까 그래?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니야?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거죠. 좋았어. 근데 내가 문별한테 그 얘기를 해줬거든. 문별아 너는 다 좋으니까 이제 그 가사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. 버릴 걸 이런 것들이 평가단 마음에 확 네. 사로잡을 수 있게 네. 가사 내로라면 이제 네. 버림받은 그런 어떤 여자의 입장이 네. 돼서 그거를 네가 보여줘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. 근데 시티팝으로 가니까 그런 느낌을 살리기가 약간 좀 그래. 이젠 그만할게. 되게 네. 신나 보이거든. 네. 별로 이렇게 전달이 약간 안 되는 그냥 그거 자포자기한 여자가 이거야. 전달력이 네.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든 거야 나는. 그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냐 이거야. 감동. 이 시티팝 무대에 버릴 거를 진짜 젖어들게 만들어야. 그러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가야 되겠네. 그지? 그럼요. 레트로지만 좀 언제나 무대는 저는 고급스럽게 가야 사람들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시티팝이 주는 감성이 약간 고급져야. 오 맞아. 약간 시티팝이잖아요. 좀 고급지지 않니? 네. 약간 좀 얼반 스타일에 그지? 네.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맞아. 또 듣고 싶죠. 그 시티 파한 거 중에 뭐가 있어? 한번 쳐봐봐. 숙녀. 저 숙녀요. 변진섭에? 유빈 숙녀 하면 나옵니다. 숙녀 얘기해. 숙녀? 시티팝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. 네. 아, 진짜 좋았어요. 몰랐다 야. 근데 이 노래 네.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다. 그렇죠? 뜬금없이 시티팝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티팝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아직 뭔 시티팝이야? 뭔 소리야? 근데 막상 제가 작곡 관여를 하고 이제 멜로디를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코드 찍고 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계속 해왔는데 들어보니 아 유빈 씨의 그 보이스랑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유빈 양이 굉장히 그 잘 소화를 해내는 것 같아요. 예. 문멜 양이랑은 색깔이 달라서 아 이건 해볼만하다. 무대 퍼포먼스만 좀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예, 그런 생각이 들었죠.